홍성의 한 지역 농협이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127억 원에 달하는 쌀 대금을 받지 못해서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합원들은 미수금 발생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홍성 서부 지역의 공공 비축 및 수매를 담당하는 천수만 미국 처리장입니다. 최근 이 RPC가 운영난을 겪으면서 불똥이 지역 농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해 홍성 서부농협이 수매한 쌀 74억 원어치를 보관해온 천수만 RPC는 서부농협에 주기로 한 74억 가운데 40억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초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쌀 93억 원어치를 수매했는데 쌀과 판매 대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결국 미수금을 포함해 127억 원은 서부농협이 정부에 갚아야 할 빚이 됐습니다. 천수만 RPC 사장은 지난달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사망하고 나니까 삼식사업의 돈도 배치사업의 돈도 못 받았지. 93억 원의 수탁사업으로 사놓은 표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최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조합장과 임원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고 한 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분위기는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자본금 100억 원을 훌쩍 넘는 빚을 떠안게 되자 조합원들은 불안해하고 일부는 예금 인출에 나섰습니다. 좀 불안한 감이 들어가가지고 한 3천만 인출해가지고 농협원에 약간 늦었어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부농협 조합장은 천수만 RPC 사장 유족이 상환 약속을 했고 RPC 측 담보 처분을 하면 손실이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농협에는 손실 부분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될지 매각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 서부농협 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은 미수금 발생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농협중앙회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현재 검사국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